14번 문제, 이게 14번 문제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14번 문제 내가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 저 요약집 42페이지 한번 봐봐요. 42페이지, 그게 5번하고 6번에 있습니다. 자, 5번하고 또 몇 번? 6번에 있어요. 자, 요약집. 6번에 있고, 잠깐만요. 5번, 6번 있는데, 자, 6번 있지요. 가처분 등기 잠깐 설명하고 요걸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이 을에게, 지금 을하고 등기되었어요. 자, 8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합니다. 자, 그럼 요 사람이 원고예요, 피고예요? 원고, 이 사람은 피고지요. 자, 8월 10일 소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 중에 을이 건물을 빼돌리세요, 못 빼돌려요? 빼돌릴 수 있죠. 그럼 나중에 빼돌리면 병한테 빼돌렸어요. 그러면 갑이 소송 이겼잖아. 그것도 병과 관계가 문제되죠. 문제되니까 갑이 뭡니까? 소송하기 전에 보통 8월 5일 날 법원에다가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놓죠. 자, 그럼 법원이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지요. 자, 촉탁 등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자, 2번, 갑이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분 금지 가처분 할 때 두 가지는 반드시 적으시라고 했죠. 두 가지가 뭐예요? 피보전 권리와, 피보전 권리 요거죠. 요거.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안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 무슨 소송? 말소송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금지사항 적어줘야 되죠. 금지사항은 양도금지, 뭐 담보제공금지,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자, 그걸 놓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처분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자, 그러면 3번 병한테 소유권 인정 했습니다. 9월 10일 날 했어요. 자, 해놓고요. 갑이 11월 10일 날 성소를 했어요. 그러면 성소로 인한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말소 등기와 동시에죠.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4번. 갑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요. 동시에 처분금지 가처분 위에 요 이전 등기는 요것도 기억해요. 무슨 점 말소고? 단독 신청 말소고, 요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처분 가처분 이후에, 이건 가처분 알고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 이기면 이건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말소고, 요거는 뭐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그리고 물어볼게요. 처분금지 가처분 되더라도 병한테 팔 수 있죠?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 되더라도 처분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요. 정말 이해돼요?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되더라도요, 요 병은 뭡니까? 나중에 갑이 소송에서 이겨버리면 이 병은 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병은 갑한테 대항 못합니다. 그럼 반대해서 어떻게 돼요?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억나요?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감유 가처분은 부기등기죠. 그리고 이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무슨 등기해주고 소유권 보증등기해주고 감유 가처분하지요. 기억납니까?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 봐요. 5번 한번 봐요. 5번에 보면 가처분에, 자, 요약집 봅시다. 요약집에, 자, 6번부터 볼게요. 가처분의 피보증 권리가 제한 물권 이전, 제한 물권 말소, 또 임차권 이전, 임차권 말소 나오죠. 이거 다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이전에 대한 가처분 나오죠. 그 임차권 밑에 와서 하니까 무슨 구다? 얼굴입니다. 또 말소도 뭐예요? 전세권 말소에 대한 가처분 나오면 전세권을 말소하잖아. 다 무슨 구다? 얼굴입니다. 다 무슨 구? 얼굴. 다 얼굴입니다. 자, 그래서 다 얼굴에 합니다. 근데 기억분 봐요. 피보증 권리가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말소, 이거 다 가꾸죠. 소유권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제한 물권 설정, 임차권 설정 나오죠. 그거 찾으세요. 자,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임차권 설정 가처분, 또 전세권 설정 가처분 나오죠. 언뜻 보면 이거 가꾸겠어요? 얼굴겠어요? 얼굴일 거 아니에요. 임차권, 전세권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얼굴가 아니고 왜 가꾸냐 봐요. 지금 전세권 설정 가처분입니다. 그럼 전세권이 지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안 상태에서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겠어요? 소유자한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가처분, 임차권 설정 가처분은 소유자한테 해야 되니까 뭡니까? 하고는 얼구가 아니고 무슨 구다? 가꾸입니다. 자, 설정에 관한 것은 얼구가 아니고 뭐라고? 가꾸입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임차권 설정 가처분, 또 뭡니까? 전세권 설정 가처분. 그거는 얼굴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슨 구해야 한다? 소유자한테 해야 되니까 그건 무슨 구해야 한다? 가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등기 기록의 구성의 기록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은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가처분이지요. 그럼 지상권 설정 나오니까 뭡니까? 소유자한테 해야 되겠죠? 어느 구다? 가꾸입니다. 어느 구? 가꾸. 그 다음 임차권 설정 가처분도 역시 뭐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 요거는 자 가처분이 아니고 가등기예요. 가등기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가등기는 자 봅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이 가꾸지요. 가꾸니까 요 가등기도 무슨 구다? 가꾸입니다. 임차권은 얼구해야죠. 얼구니까 이 가등기도 무슨 구다? 얼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얼구입니다. 그래서 가꾸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얼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는 어디 한다? 소유자의 건물에 대해서 임의경매 들어가야 되겠죠. 가꾸해야 합니다. 어느 구? 가꾸.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는 토지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토지등기부 아니죠.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한다?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원에 표제부해야죠. 한동을 표제부와 전유부 표제부하고 자 틀렸고 1번, 2번, 3번, 4번 다 틀렸죠. 5번은 맞습니다. 고2번은 맞고요. 자, 그래서 1번을 좀 주의 좀 해야 됩니다.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가처분 나오면요. 설정은 나오면 가처분은 소유자한테 하니까, 가꾸해야 한다, 얼구해야 한다. 가꾸해야 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답이 5번이 됩니다. 요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에,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러분, 1번, 2번, 3번만 하면 돼요. 자, 4번, 5번, 뭐, 그까지 시험 나오겠나 싶어요. 1번, 2번, 3번,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요걸 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걸 도표로 그려볼게요. 자, 봅시다. 자, 도표로 그려볼게.
여러분 장부의 이동이지요. 여러분 장부 이동은 원칙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예외적으로 됩니다. 예외적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등기부와 부서서류가 있고 여기에는 신청정보와 부서서류가 있고 자 여기에 전쟁 천재지변이에요. 전쟁 천재지변이고 여기에는 뭡니까?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입니다. 촉탁이고 여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입니다. 영장인데 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에요. 자 등기부 부서수 있죠. 전쟁 천지지변 반출돼요. 이거는 반출 다 안됩니다. 다 안돼요. 그 다음에 신청정보 부서수 있죠. 다 반출됩니다. 다 이동돼요. 다 이동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요때 등기부 있죠. 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열람이 되고요. 누구든지 등기사항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자 누구든지 뭐라고 열람이 되고 또 누구든지 뭡니까 등기사항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등기부 열람이나 또 등기부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할 때 대리인이 할 때 대리 권한을 증명한 서면을 제출한다. O다 X다. X지. 누구든지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서서류와 신청정보 부서서류 있죠. 요거는요.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이 안 돼요. 발급이 안 되고 열람만 됩니다. 열람만 되는데 열람은요. 누구든지에요.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럼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나 이때는 뭡니까? 외 비약의 경우 외에는 옮기지 못한다. 맞죠? 맞잖아. 등기부는 등기부서는 언제만 옮긴다 이렇게 돼요. 언제? 전쟁 천지면 되고 딴 거 다 안 된다 했잖아. 1번 맞죠? 맞고.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등기부의 부서서류는 뭡니까? 전쟁 천재지변 옮길 수 있죠. 그런데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게 한 경우 외에는 못 옮긴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서나 그 밖의 부서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게 한 외에는 못 옮긴다. 틀렸죠? 자 신청서 부서서류는 자 7번 봐요. 다 반출된다 했죠. 이동된다 했잖아. 정말 이해되세요? 그럼 몇 번 틀렸어요? 3번에 틀렸죠. 그럼 요거도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 요거, 방금 요거 적어놓은 거, 요거 있죠, 요거.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16번 1번. 모사전송이 뭐예요, 여러분? 팩스입니다, 팩스. 모사전송이 뭐라고? 팩스입니다. FAX, 팩스입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봐봐요.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이 있죠. 요 네 가지 묶어놓고요. 무슨 등기부냐?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자, 광이란 말은 뭡니까?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입니다. 신청,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무슨 등기부다? 광의의 등기부, 넓은 의미의 등기부입니다. 그리고 요게 공동담보 목록이 있죠.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게.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자, 공동담보 목적의 목적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다섯 개 이상일 때 작성하고, 다섯 개 이상입니다. 몇 개 이상? 다섯 개 이상이고, 누가 작성하느냐 하면, 옛날 시험 나왔어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자,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요 그냥 내줘요. 요거 내달라고 뜻을 적어줘야 내줘요. 뜻을 적어줘야 내줍니다. 자그 다음에 3번 틀렸죠.
3번 한번 봐요. 구분 건물 등기사항 정면서 발급에 대해서는 한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아까 했잖아. 구분 건물 등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기비로 열람은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각구 얼굴을 1등기로 원하겠죠. 기억나요? 3번에 틀렸죠. 그 다음 4번, 5번 안 해도 됩니다. 또 뒤로 넘겨볼게요.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자,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기억번.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의 경우는 신청 쓴다 쓴다 안 쓰지요. 여러분 소재지만 적고 소재지만 알고 돈만 내면 되잖아요. 1번 틀렸고, 아, 1번 맞고, 1번 맞고. 자, 2번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및 등기기록의 부조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런 부조서류는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조서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조서류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니은 틀렸고. 3번 디귿번 민원인은 타인하고 교부한 전기상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맞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뭡니까? 이런 것을 발급 청구할 수 있고. 자, 5번, 미연번도 맞아요.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읍 있죠, 비읍. 일단, 니은 틀렸고, 비읍 틀렸습니다. 자, 비읍. 자, 7번만, 7번. 우리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비읍도. 이것도 중요한데,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있죠. 자, 등기사항 중요합니다, 이것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또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지요.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또 등기사항 무슨 증명서? 일부 증명서 있지요. 그런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두 가지 나오죠.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있고, 일부사항 증명서 세 가지 있죠.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고, 세 번째는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비업 틀렸죠. 다섯 가지 형태로 적용합니다. 다섯 가지 형태로 적용합니다. 자, 틀렸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하고 비읍입니다. 니은, 비읍. 18번 볼게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방금 했죠. 인터넷에 대한 등기부 열람 및 등기사항 점에서 발급된 신청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했죠. 자, 니은번 왜 틀렸어요? 부조서류는 뭡니까? 인터넷 통해서 열람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예,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4번, 5번 다 맞고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인터넷에 대한 등기부 열람 및 등기사항 점에서 발급은 수시조 면제 가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세종시에서 뭡니까? 특별자치시에서 세종등교소 가서 직접 가는 건 수시가 면제돼요. 같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누가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시조를 면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은 수시조를 낸다는 겁니다. 모두 기억해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틀렸다? 2번 틀렸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뒷페이지에.
자, 1번. 등기 신청에 대한, 자, 설명이다. 자, 봅시다. 틀린 것은입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맞죠? 그 촉탁 등기는 무슨 주의한테다? 신청주의 한테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등기는 권리자, 업무자, 대리인이 등기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에 한 전자신청은 출석주의에 면제되지요. 맞죠? 맞고. 촉탁이 등기는 신청주의 한 형태고, 촉탁 등기는 신청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다. 맞지? 자, 종중문중 있지요. 종중문중은 뭡니까? 누구 명의 등기예요? 종중민중명의 등기하지요. 근데 대표자가 등기부에 신청할 수 있지요. 대표자가 등기부 이름이 올라간다 했죠. 요건 그 명의로 등기되는 거예요? 이름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 올라가는 겁니다. 맞고. 관공서는 뭡니까? 촉탁이지요. 촉탁인데 신청주의 한 테니까 뭐냐? 촉탁이 하지 않고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했죠. 가능합니다. 자, 고개를 글로 흔들지 말고요. 자, 어디 있냐면 여러분. 자, 얘기 한번 봐봐요. 요약집 15페이지 봐요. 15페이지에 1번에 무슨 등이 나와요? 그 밑에 촉탁 등이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0번까지 나오지요. 이걸 우리가 못 외운다 했잖아. 요걸 외우는 방법이 뭐라 했어 내가?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된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 기억나요? 자,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된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인데, 하나 기억나, 이거 기억나죠? 예외 하나 있다 했죠.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부하다. 명령, 정본을 발부받아. 무슨 신청으로? 단독 신청으로 가는 게 하지요. 자, 무슨 신청으로? 단독 신청으로. 요거는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 등기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기억나지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색 봐요. 첫 번째, 출석주의 면제지요. 촉탁 등기는 뭡니까? 촉탁 등기는 관공서가 우편으로 보내니까 출석주의 적용된다, 면제된다. 면제되겠죠. 근데 거기에 4번 한번 봐요. 4번에. 여러분, 촉탁 등기는 신청주의 하는 테니까 출석에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했어요? 가능하지 않다 했어요? 가능하다 했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2번 한번 봐요. 2번. 2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등기 필정 첨부할 필요 없다 되어 있죠. 그 다음 5번에 봐요. 5번에 첫째 줄에 보면, 인감정면 제출할 필요 없다 되어 있죠. 찾으세요? 자, 여러분,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정면 원칙입니다. 등기필 정보, 인감정면은 왜 제출합니까? 등기 의무자가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에 개입되면 가짜일 있다 캐세요? 없다 캐세요?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정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캐지요. 그 다음에, 그게 2번 한번 봐요. 2번. 아, 2번이 아니고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관공서가 촉탁 등기할 때 있지요. 자, 요거 자, 잘 들어봐요. 이거.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자, 7번 봐요. 잘 들어봐요. 자,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요. 각구와 을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물리적 현황란이 있고, 여기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 지목이 전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입니다. 자, 지금 소유자는 같은데, 부동산 표시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이건 전돼 있고 전답돼 있잖아. 이 상태에서요, A가 요 토지를 B한테 팔지요.
그럼 이런 등기 신청은 수리해요, 각하해요? 각하입니다. 근데 각한데, 그럼 물어볼게요. 각한데, 여기서 봐요. 전을 답으로 고쳐야 돼요? 답을 전으로 고쳐야 돼요? 답을 전으로 고쳐야 돼요. 사실은 이걸 지적을 중시하잖아. 그럼 답을 전으로 고치고 팔아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제 말 이해돼서?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요. 이제 여기에 답 다 갔고요. 여기에 뭡니까? 이 B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와 다르죠? 자, 이제 부동산 표시는 같고 소유자 다르죠? 대장가 등기부에 소유자 다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서 B가 C한테 팔죠? C한테 팔았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런 것은 뭡니까? 수리해요, 각하해요? 이거는 옛날에는 각하인데 이건 법이 한 3년 전에 바뀌었는데 이건 수리합니다. 이건 각하, 이건 각하를 압니다. 왜 각하를 알겠어요? 여러분, 권리는 등기를 중시해요, 대장을 중시해요? 등기를 중시하잖아. 다르더라도요, 이거는 수리하지 않고, 각하하지 않고 뭐한다? 수리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관공서 촉탁등기 있죠? 촉탁등기는 이거 다르더라도, 이거 다르더라도 다 수리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관공서에 무슨 등기는? 촉탁등기는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더라도 다 뭐한다? 수리합니다. 거기 3번이에요. 3번이고.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5번이 왜 틀렸어요? 아까 관공서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로 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나 당사자로서 공동신청에 등기할 수 없다. 틀렸죠? 아까 했잖아. 촉탁등기는 뭡니까? 출석해서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했어요? 가능하지 않다 했어요? 가능하다 했잖아. 기억납니까? 방금 했잖아. 그럼 답이 몇 번? 5번이지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를 명한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이행 판결은 뭐예요?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라.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가 등기하지 패소한 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자, 그런데 공유를 보란 판결을 뭐라 했어요? 승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등기할 수 있다 했지요. 그리고 이행 판결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 있다 했지요. 그럼 확정 판결이 된다 했지요. 1번 맞고. 자, 2번.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는데 갑이 사망했죠. 그때는 뭡니까? 아들이 뭐예요? 상속을 승인하고 바로 넘겨줄 수 있죠. 맞고. 3번. 유정은, 자, 유정은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불문하고 둘 다 공동신청이에요.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입니다. 자, 둘 다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리고 상속등기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할 때는 같은 채권이니까 뭡니까?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같은 채권이니까. 답이 4번 틀렸고. 자, 5번 봅시다. 갑을 병 명의로 소유권이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의 말소를 받았죠. 이겼어요. 그럼 갑 확정판결한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할 때는 뭡니까? 갑은 누구를 대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되고. 그럼 답이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은 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등기는 신청하는 규정이 중요한데 맞죠? 자, 그 다음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요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 또 어디 있느냐면, 자, 여기 봐요. 외학집. 자, 몇 페이지 있느냐? 26페이지 있죠. 그 밑에 적어놔요. 몇 페이지에다가? 3번에, 2번에 몇 페이지에? 26페이지. 26페이지 도표에 보면,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간 나오지요. 찾았어요? 이거 무조건 외웠겠지요. 다 외웠겠잖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외웠겠어요? 이 많은 걸. 자, 다시 할게.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국가 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이렇게 외웠겠죠. 다시 할게.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국가 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자, 그거 봐요. 자, 책 한번 봅시다. 요런 방법.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은 누가 부여합니까? 봐요. 대부분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한 부여하지요. 자, 누가 부여한다? 제대, 대부분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한 부여하고, 대부분 소재지에 뭐라고? 등기소에 등기한. 그 다음 국가 봐요.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도표 제일 위에.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내국정부는 누가 지정고시한다? 국거 들어오지요. 국토교통부장을 지정고시하지요. 그 다음에 사시 봐요. 사시. 요거 주의해야 돼요. 사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부동산 등기용도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지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왜 주의해야 됩니까? 관할에 제한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O다, X다. X지요. 관할에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그 다음 법인 있죠. 법인.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 등기관이죠. 회사의 경우는 본점입니다. 회사의 경우는 뭐라고? 본점이고. 외국인 있죠. 찾았어요? 외국인은 두 개로 나눴죠. 요약지 보면. 두 개로 나눕니다.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체류지가 뭡니까? 없는 경우로 나눴죠. 자, 체류지가 뭐라고? 있는 경우와 체류지가 뭐라고? 없는 경우로 나눴습니다. 그럼 체류지가 있는 경우는 뭐예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지요. 근데 체류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소재지의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지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도표 한번 봐요. 그 법인 한번 봐요. 법인. 법인에 보면 관로에 뭐 돼 있죠? 관로 뭐 돼 있어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돼 있죠? 요건 법인으로 쳐서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기소 등기관이고. 그 밑에 봐요. 법인 아닌 사단 봐요. 찾으세요. 그 밑에 보면 뭡니까?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지요. 요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쳐서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 사소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문제 되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141페이지 3번.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권리소멸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은 부기등기 맞죠? 자, 그 다음에 신청된 제공정보 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5년입니다. 5년. 자, 몇 년 보관한다? 5년입니다. 자, 이게 또 됐느냐 하면은요. 뭐, 이까지는 참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봐요. 몇 페이지 보냐면, 여러분 12페이지 봐요. 12페이지. 요약집 10, 그 밑에다가 3번, 3번에, 4번에다가 요약집 12페이지, 4번, 제일 위에 4번 있잖아. 그거 적어놔요. 제일 위에 4번. 자, 찾으세요. 장부에 보존 나오지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자, 거기에 보면, 자, 어떻게 되었어요? 연구, 몇 년? 10년, 5년, 1년 돼 있죠.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봅시다. 뭐, 이까지 외울, 내 수업시간 안 했어요, 이거. 왜냐면, 뭐, 이런까지 외우고, 문제집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건데. 자, 연구는 이렇게 해요.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등기부하고 있죠. 광의 등기부 있죠. 아, 광의 등기부 아까 뭐라 했어요?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폐쇄 등기부 있지요. 등기부와 광의 등기부는 무슨 보관? 연구입니다, 연구. 10년은 그냥 두고요. 5년은 봐요. 중간에 끝에 다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신청이 들어가는 것은 몇 년? 5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1년은요 성질 빠른 거예요. 통지, 열람, 정명, 과세. 여러분 이런 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안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지요. 그거 몇 년이다? 1년입니다. 통지, 열람, 정명, 과세는 몇 년이다? 1년입니다. 그리고 안 본 거는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안 본 거는 몇 년? 10년.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다시 할게. 연구는 뭐예요? 등기부하고 광의의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 외워놔야 되잖아. 근데 5년은 안에 뭐가 있는 거다? 신청 들어가 있고, 1년은 성질사 빠른 거고, 안 본 거는 몇 년? 10년.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3번 다시 문제 볼게요. 141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신청 나오니까 몇 년이다? 5년이지요. 연구다 5년이다. 몇 년? 5년입니다. 됐어요? 됐고. 자, 뭐 5번 안 해도 됩니다. 5번 안 해도 되고. 자, 계속 뒤로 넘겨봐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2번 있죠? 자, 1번, 2번. 자, 봅시다. 1번, 2번. 잠깐 이거 볼게요. 여러분, 우리 그 민법 할 때 있죠? 매매하고 정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정여. 자, 여러분. 매매하고 정여 있잖아요. 위에가 쌍무계약이에요? 밑에가 쌍무계약이에요? 매매가 쌍무잖아. 반대급의 이행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쌍무입니다. 서로 대가가 교환되잖아요. 대가가 교환되는 쌍무입니다. 쌍무는요, 매매는 쌍무계약입니다. 언제든 기하냐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언제예요? 잔금지급일입니다. 자, 무슨 지급일? 근데 잔금지급일도요 여러분, 이때 잔금지급일은 계약서에 찍힌 잔금지급일로도 60일 내에요. 실제 잔금지급일이에요. 실제 잔금지급일입니다. 실제 잔금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잊었는게 해야 돼요. 자, 정여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토지를 그냥 주지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 대가를 수반 안 하잖아요. 정여인데 이때는 계약이 언제 넘겨주겠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을 전행해야 돼요. 자, 무슨 날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소유권을 전행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뭡니까? 체결했을 때는, 자,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에 등기하는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받는다. 왜 틀렸어요? 그렇지. 계약일로부터 60일에 등기해야 돼요. 반대급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에요. 반대급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지. 계약일로부터 아니잖아요. 계약하고 난 뒤에 등기 60일에 등기하면 말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무상으로 토지를 정해받고 계약효력이, 정해효력이 발생했죠. 60일 등기한다 맞죠? 맞고 과태료 처분받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과태료 받아요. 자, 3번하고 4번하고 5번 있죠. 건물 신축 몇 개월 내? 60일 아니고 다 1개월이잖아. 자, 몇 개월? 다 1개월입니다. 그리고 3, 4, 5 다 1개월이에요. 다 1개월인데 3, 4, 5 다 1개월이에요. 근데 3, 4, 5 다 있지요. 과태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태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까 토지 건물 다 1개월이고 과태료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없다 했잖아. 그래서 3, 4, 5 다 몇 개월?
1개월이고 입안에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다 틀렸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에 4번 5번에 틀렸고 3번 한번 볼게요. 3번 요거 주의 좀 해야 돼요. 3번 자 3번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이 저 건물 신축했죠. 건물 신축해서 준공했죠. 그래서 대장에 등록했죠. 보존등기 반드시 해야 돼요. 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예요? 소유자 자유지. 그 60일에서 틀렸죠. 건물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선 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예요. 제 말 이해돼요? 틀렸죠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걸 잘 한번 봐요. 자 이거는 등기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 봐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했어요. 등록했어요. 8월 10일 등록했어요. 요 대장에 등록한다는 말은 뭡니까? 대장에서 최소 등록이잖아. 여기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이에요. 자, 무슨 등기 가능한 날이다? 소유권 보존이 가능한 날입니다. 이래놓고요. 을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8월 2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8월 20일 날 무슨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아직 준공 전입니다. 아직 무슨 전이다? 준공 전이에요. 준공 전에 8월 10일 날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뭡니까? 공사 중에 뭐예요? 건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8월 20일 날 건물을 준공하고요. 대장에 등록했어요. 등록했습니다. 그럼 여기 뭡니까? 소유권 보존이 가능한 날이죠. 이렇게 남한테 팔 때 있죠. 남한테 팔았잖아요, 지금. 이게 팔았어요. 팔 때는 이 팔 때 신청은 뭐 있어요? 60일 내에 감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다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요. 60일 내에 감명이 오른다는 건 뭐 되는데 이때 60일 기산점이죠. 기산점이 요거는 8월 10일부터 60일이에요. 8월 20일부터 60일이에요. 요거는 8월 10일부터예요. 8월 20일부터예요. 헷갈리죠 이거. 나도 헷갈립니다. 아, 나도 이거 너무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연구실에서 고민 한번 봐서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둘 다 있죠. 둘 다 이렇게 해요. 둘 다 뒤에 날짜로부터 해요. 둘 다 무슨 날짜로부터? 뒤에 날짜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에 감면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야 되고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 보존이 가능한 날이죠. 호텔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야 돼요. 둘 다 무슨 날짜로부터? 뒤에 날짜예요. 둘 다 무슨 날짜부터? 뒤에 날짜.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 봅시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번 문제. 5번 문제. 일단 3번, 4번, 5번 다 틀렸고 4번 문제는 5번 문제 볼게요. 갑은 을의 정여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몸이 등기 신청한다. 맞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아직 등기하지 않더라도 정여해는 공짜로 주는 계약 자체는 효력을 잃어요. 그 계약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3번 자, 그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점에 일을 하지 않고 을에게 정여한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등기해야 돼요? 뒤에 날짜잖아. 뒤에 날짜가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계약 체결이 뒤에 날짜예요. 계약 체결이잖아. 계약 체결로부터 보존등기 기산이다. 맞지요? 맞잖아. 항상 무슨 날짜로부터? 뒤에 날짜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X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의 사부 소유는 부전 등기는 아니다. 맞죠? 자, 5번. 매도하였다면, 자, 봅시다. 자, 그럼 요거 쌍무계약이잖아. 이행기에요. 등기 받아놓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오래된 날이에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오래된 날입니다. 자, 무슨 날? 이행기가 아니고 뭐예요? 반대급부의 뭐라고? 이행이 완료된 날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5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는데. 자, 다시 할게요. 요거 항상 무슨 날짜로부터? 뒤에 날짜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합니다. 됐죠? 좀 쉬었다 할게요.